네, 수학입니다. 우리 3단원 합동과 대칭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합동과 대칭. 합동과 대칭 3단원 시작했고요. 오늘은 2차 시고 교과서는 54쪽에서 55쪽을 같이 볼 거예요. 이김치의 과제가 지난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과제는 없습니다. 유후! 없어요. 얘는 왠지 요즘에 코로나가 위험하고 요즘에 통 마스크를 안 그려서 마스크를 한번 그려보자. 핑크색 마스크가 멋있지. 그 뭐야? 얘 이름을 내가 지난 시간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너 이름을 새로 진짜 지어보고 싶어. 왜냐면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너 이름 바이크맨. 바이크맨. 얘 뭐야? 새야 새? 새도 마스크 이렇게 쓸까? 새도 마스크. 자, 도형의 합동을 알아볼까요? 합동이 뭘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연수가 들고 있는 과자와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과자를 구우려고 합니다. 어떤 과자 틀을 사용해야 될지 알아봅시다. 되게 위에서 본 뷰야, 그치? 연수가 어떤 과자 틀을 사용해야 할지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은 일단 각이 다섯 개잖아. 꼭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고 튀어나온 데가 다섯 개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끝에가 동그랗지. 아, 동그랗지 않아, 그지? 얘는 동그라니까 얘 아니고 얘인가 보다, 그죠? 똑같은 모양과 과자를 구울 수 있는 과자 틀을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해 보세요. 하나씩 지워가면서 찾았는데 하나씩 지워가면서 주변에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물건을 찾아보세요. 주변에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물건 뭐가 있을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것?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것? 뭐, 과자. 과자. 뭐, 똑같은 책. 모양과 크기가 A4 용지. 똑같은 물건들은 뭐다 똑같지 않나, 그치? 완전히 똑같은 게또 뭐가 있어? 크기와 모양, 요, 뭐, 바둑알.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찾아봅시다, 그랬어요. 준비물 4가 필요하네. 도형 가와 완전히 겹치도록 포갤 수 있는 도형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 가하고 겹쳐지는 거뭔거 같아? 가하고 겹쳐지는 건 선생님은 생각할 때 라일 거 같거든? 라일 거 같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 선생님 눈이 바보라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도록 해볼게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슝. 슝. 켜졌나? 오케이. 얘가 지금 잘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되네, 그죠? 얘 보면은, 일단은, 준비물 4를 찾으라 했으니까, 준비물 4를 찾아볼게. 준비물 4는, 뭐야? 얘네 얘 54쪽에 준비물 4니까 얘인데 얘 스티커야? 근데 스티커인데 아 스티커가 아니구나.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스티커 아니네. 그럼 대기만 하면 되잖아. 대보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준비물 4의 도형 가와 도형 나다 라마를 포개어 보세요. 안 돼요 안 돼. 어? 뭐야? 얘네 얘 라가 아니고 얘네. 아, 선생님 바보네 진짜. 역시 눈이 이상했어. 그리고 라 해보면 오 얘는 안 되는 게 맞아. 오 역시 직접 해봐야 돼. 정답 다네요 다. 얘도 안 돼요. 야 이게 은근슬쩍 비슷하게 생겨서 아니네. 그럼 다예요 다. 우와 장난 아니야. 그렇군. 장난 아니네 완전 선생님이. 자, 여기 보면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한대요. 따라해보세요. 합동.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잘라서 서로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봅시다 라고 했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합동인 사각형 두 개. 준비물 5를 찾으래. 준비물 5. 준비물 5가 오 이거야. 뭔가 되게 귀찮을 것 같아. 준비물 5. 엄청 귀찮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이런 거 하면 거의 찢어먹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뜯어요? 선생님 엄청 못하는데,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뜯어질 것 같은데 이거. 아 여기까지 해서 찢어야겠다 그냥 아예. 쓱 해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아예 잘라야지. 아유 야 찢는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뜯었어요. 뜯었고 그러면 여기 한번 와보면 직사각형 색종이를 잘라서 합동인 사각형 두 개를 만들어 보세요. 일단 얘를 다 찢어야 되겠네 그지? 얘를 다 찢어야 돼. 찢어야 돼. 찢어야 되고 사이즈가 오 똑같네. 근데 색종이를 잘라서 서로 합동인 사각형 두 개를 만들란 얘기는 이거 두 개 만들란 얘기야? 이거 똑같은 거? 똑같으니까 두 개를 만들란 얘긴지 아니면 얘를 잘라서 두 개를 만들란 얘긴지 모르겠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겠어. 합동인 사각형 두 개.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똑같은 거 두 개를 만들려면 이걸 잘라야지. 똑같이 접어가지고 얘를 자르면 똑같은 사각형 두 개. 빠밤. 근데 그 다음 건 뭐냐면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잘라서 서로 합동인 사각형 네 개를 만들래. 서로 합동인 사각형 네 개. 네 개? 아, 네 개 만드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얘를 한번 잘라. 자른다. 이렇게 접어서 얘를 자르는 거지. 얘를 잘라. 선생님이 눈이 이상해서 얘를 제대로 자르지 못했지만 엄격하게 합동이에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는 거야. 반을 딱 접으면 얘는 합동이 되지. 보면은 봐봐요. 내가 잘라볼게. 분명히 뭐 조금은 이상할 거예요. 당연히 그치. 이게 딱 겹쳐지지 않지. 이렇게 딱 겹쳐지지 않아. 미묘하게 다를 것이야. 미묘하게 다르지만 선생님 합동이라고 막 우기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또 이렇게 잘라서 또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참 쉽죠? 똑같은 사각형, 삼각형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 그럼 얘는 풀로 붙일까? 여러분 혹시 그 여기다가 이렇게 풀로 붙여 놓으세요. 풀로 이렇게 딱딱 우리 반 친구들은 예쁘게 붙여 놓으시고 내가 이거 갖다 버렸니? 아까 그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거 갖다 버렸나? 뭔 소리야 이건? 이거 아 있다 얘도 여기다 딱 붙여 놓으면 되잖아. 붙여 놓으면 예쁘겠네 그쵸? 선생님은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는 다 붙여보세요. 알았죠? 이렇게 예쁘게 붙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여기까지 보고 다시 가상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슝. 자 넘어왔어요. 정답은 얘가 아니고 얘였습니다. 너 아니야! 그리고 넘어가고 얘 만들어 보았죠.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아 같은 색으로 색칠해 보자고 했는데 일단은 얘는 좀 알 수 있겠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니까 얘랑 이제 같은 색깔로 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둘 다 직각, 여기 다 직각이니까 어떤 게 같은지 알려면은 길이를 재야 돼. 하나, 둘, 셋, 넷이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 9, 6이고, 하나, 둘, 셋, 넷, 4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네. 너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나하고 아가 같은 삼각형이고. 그리고 그럼 원은 어떻게 찾아요? 원은 어떻게 찾아? 원은 반지름을 보는 거야. 반지름이 2잖아. 반지름이 2. 여기는 뭐야? 반지름이 2가 아니고 1.5에 가깝죠. 여기 반지름이 2잖아, 2. 그러니까 다하고 마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칠하고 다하고 마 이렇게 같다고 하면 되죠. 서로 합동인 도형을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변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은 도형을 찾았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금방 끝난 것 같은데? 여기는 과제예요. 친구들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요. 박수 쳐주세요. 우! 바이크맨 안녕. 인사하고 끝나겠습니다. 안녕!